별이 된 뮤지션들의 네버엔딩 히트송 2위. 아, 김철 씨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. 진짜 최고라고 꼽았던. 이 뮤직비디오가 몇백 번 본 것 같으니까. 뒤에서 항상 너를 쳐다봐. 너의 앞에서 항상 땅을 쳐다봐. 넌 알지 못해 어색하게 애써 왜 헤어를 했던 걸. 우연히 스쳐 지날 때마다 서로 반갑게 지나쳐갈 때. 아, 이 춤 너무 다 기억나, 진짜. 엄청 따라 했는데, 우리 진짜. 자, 많은 또 팬분들이 안 믿었었죠.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렇죠. 왜냐면, 그래서 옛날에 하지원 누나가 나왔던 영화인가? 진실 게임이었나? 그 영화의 소재도 아마 이 김성재 형님의 미제 사건을 다룬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봤어요. 김성재 씨 하면 사실 패션 리더 그런 말이 떠올라요. 듀스에서 이현도 씨가 음악을 맡았다면 김성재 씨는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과 또 이미지까지 담당을 진짜. 했었죠. 이 김성재 형님을 롤모델로 삼았던 가수분들 그리고 배우분들도 엄청 많은 걸로 저 알고 있어요. 예를 들어 6년 전, 5년 전 이제 창렬이 형 그리고 이현도 형 이렇게 술 같이 동네에서 마시면서 김성재 형님은 어떤 분이셨어요? 너무 난 멋있고 좋으니까 물어봐서 그때 현도 형님이랑 창렬이 형이 다 얘기해 주시고 창렬이 형도 너무 롤모델 멋있고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솔로 가수로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노래라고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듀스가 해체하고 이현도 형님이랑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솔로 앨범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현도 형님이 이 노래를 이제 선물해 준 거죠. 저 그때 술 마시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당시 때도 그렇고 루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어떤 루머? 그냥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다. 아... 서로 안 본다. 이런 루머들 때문에 이현도 형님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 노래 이현도 형님이 노래 만들어준 거라고요. 앨범 작업 같이 말이에요. 하셨고 그러니까 뭐 저도 최근에 일들 있으면서 루머에 대한 걸 많이 겪었지만 루머는 이거를 해명할 수가 없어. 왜? 내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거야. 안 한 걸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. 그래서 그때 이현도 형님도 사람들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더라고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 때문에. 그래서 마지막으로 별이 된 뮤지션들의 네버엔딩 히트송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. 9월 넷째 주부터 14주 동안이나 10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.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. 그대의 얼굴 모습 빗길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팠네. 얼마나 아파요.
작은 소원 이루어질까.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. 난 포기하지 않아요. 그대도 우리들의 만남에 우애는 없겠죠. 어렵고 또 험한 길을 걸어도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. 라라라라라라. 신해철 씨가 음악으로 진로를 정한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드는 자신을 다 잡는 노래라고, 어렵고 또 험한 길을 걸어도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.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가 어떻게 보면 그대에게를 탄생시킨 곡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?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우승하기 전에 이 노래로 3차 예선 때 탈락을 한 적이 있대요. 근데 그때 제목은 그리움은 기다림의 시작이야.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대에게로.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예요. 빠바바바바바 나오는 순간 모든 심사위원과 관객, 출연자 모든 분들이 저거네. 저게 1등이네.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. 신해철 형님도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돌아가셨잖아요. 진짜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당시 장례식장에 16,000여 명 정도의 조문객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. 신해철 씨의 사고 이후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.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이 법 덕분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시스템이 조금은 나아져서 2017년도에는 의료분쟁 상담이 11.1% 증가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신해철 형님께서는 어록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신해철 형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해져야 되냐고. 지금 이 순간.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. 7살 때도 병아리 죽은 거 보고서 계속 생각이 잠겨있다가 나중에 나가라 병아리 노래가 나오고 이런 건데.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 매게 혹 못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남기는 이야기이고 편지이면서 또한 제 유언장입니다. 별이 된 뮤지션들의 네버엔딩 히트송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. 네, 신해철 씨의 말대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. 아,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세요. 20세기 히트송! 안녕!